우리나라의 지난달 산업 생산이 4년여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. 내수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각종 정책 등에 힘입어 생산과 소비, 투자가 모두 늘었습니다. 앵커 리포트입니다. 지난 9월 전체 산업 생산이 전달보다 2.4% 증가해 5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올 들어 산업 생산은 3월부터 3개월 연속 감소했지만 지난 6월에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4개월째 늘고 있습니다. 9월에는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 등 광공업 생산이 선전했습니다. 갤럭시 노트5 등 스마트폰 신제품이 출시된 영향으로 반도체 생산이 17.2%나 증가했고 정부의 개별 소비세 인하 정책 효과로 자동차 생산이 5% 늘면서 전체 광공업 생산은 전달보다 1.9% 증가했습니다.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와 보건, 사회복지 등이 늘어 1.2% 상승했습니다. 특히 소비 부문의 증가가 전체 산업 생산 증가세에 한몫했습니다.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 판매는 의복이나 가전제품의 판매는 줄었지만 음식료품, 화장품 등 비내구재 판매가 늘면서 전월보다 0.5% 증가했습니다. 소매 업태별로 살펴보면 편의점, 대형마트, 슈퍼마켓, 백화점 등의 판매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. 소비 내수가 결국은 저희 전산업을 주도적으로 견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개별 소비세 인하라든가 코리아 그랜드 세일 등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이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또한 추석의 그 연휴 효과도 이와 더불어서 성장 요인의 한 축이 되겠습니다. 대외 불확실성에도 내수와 생산이 회복세를 보이며 설비 투자는 선박 등 운송 장비와 자동차, 일반 기계류 등의 투자가 증가해 4.1% 높아졌고 건설 기성도 건축과 토목공사 실적이 늘어 4.9% 증가했습니다.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.